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할 무기 월드컵 총 포함이고 32강 일륜도랑 가위. 가위는 너무 짧아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도가 낫지 않을까? 아 일륜도는 자기 배워버릴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가리기보다는 뭐 약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륜도로 갑니다. 가위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헛질하면은 바로 물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길이가 좀 긴 일륜도로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칼이랑 등산지팡이. 아 근데 등산지팡이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아 둘 다 좀 별로긴 한데 등산지팡이보다 그래도 칼이 낫겠죠? 칼이 좀 자를 수 있으니까. 지팡이는 그냥 휘적휘적 거리다 끝날 것 같아. 지팡이 부러지고. 일단 요거는 아 피가 나한테 튄다. 어떻게 되는 게 좀비가 된 거지 이제? 피가 튀는 건지 아니면은 물려야 좀비가 되는 건지. 아 피를 통해 감염된다면 일단 등산지팡이로 때려도 달려오잖아요. 지팡이를 때리냐 칼로 베냐. 지팡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이것도 칼로 하겠습니다. 화염방사기 대 쇠갈키. 화염방사기도 좀 위험한 게 이제 나까지 태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방사기 보면은 좀 좁은 곳에서 쓰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쇠갈키는 그래도 좀 기니까. 아 근데 좀 부러질 것 같다. 무거움. 이제 화염방사기도 무겁지. 맞아 화염방사기도 무겁고 그리고 좀 이제 좁은 장소에 좀 위험하죠. 아 근데 그런데 쇠갈키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그나마 갈게 낫긴 하다. 등 긁어도 피날 듯. 아 저거 등 긁으면 피나지. 은근히 좀 아픈데. 근데 그래도 쇠갈키 나은 것 같아요. 화염방사기는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 죽창이다. 솔직히 이건 죽창 아닌가요? 표창으로 맞출 확률이 거의 낮은데? 아 표창은 근데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아 표창은 내가 못 던질 것 같은데요? 맞아 꽂혀도 그냥 달려올 것 같아. 역시 죽창이 닌자 보면 사람들 잘 다듬지던데. 근데 이건 내가 쓰는 거니까 저는 닌자가 아니랍니다. 야 닌자 쓰면 표창겠지. 하지만 난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죽창을 해야겠다. 죽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 그냥 잘 꽂으면은 한 방에 보내니까. 자 죽창하고. 아 이게 뭐야 레고 권총 뭐야 이거. 이거 솔직히 레고는 아니지 않아요? 호미는 그나마 쓸만하다. 레고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레고는 뭐야 이거? 88 안 써. 센가? 아 레고 밟으면 즉사라고? 아 이거 즉사기보다는 그냥 별론데? 레고 밟으면 즉사라니. 일단 호미로 할게요. 호미 그냥 찍으면 되니까. 아 레고는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는 복싱클럽. 이거는 그냥 나 물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팔 무세요 하고 그냥 쭉 뻗는 거 아니에요? 자 물어요. 팔 물고 저기 손만 될 거예요. 팔목은 보호 안 되고. 망치지 그치. 망치로 갑니다. 망치로 한 방에 보낼게요. 이 복싱 글러브는 못 맞추면 그냥 팔 물려요. 이제 갖다 주는 거야 먹으라고. 한입 드세요. 자 다음은 연막탄 대 환도. 연막탄 이게 좀비가 앞을 볼 수 있나요? 소리 듣고 달려오는 거 아니야? 보면은 막 소리 들리면은 바로 달려오던데? 그치 환도자 이건. 연막탄 해도 소리 듣고 올 것 같아요. 요즘 좀비들이 아예 보통 좀비가 아니에요. 연막탄 해도 이제 소리 들리고 막 쫓아올 거야. 어 소리 난다! 톡톡톡톡 하면서 좀비 투지 능력 있을 때. 연막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환도 환도 갑시다. 송광탄 요것도 필요 없지. 송광탄? 아 이거는 비비탄총을 할까? 그냥 휘둘러 때리게. 솔직히 저거는 살상 능력보다는 그냥 때리기. 송광탄이 나을까?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거. 송광탄은 자폭이잖아 저거. 아니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뛰어 들어갈 때 송광탄 쓰고 이제 터진 다음에 얘 그 사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지. 일단은 그 지역을 좀 도망가는 용도? 그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눈뽕에 소리도 크니까. 근데 비비탄총보다는 확실히 성광탄이 나을 것 같아요. 머리에 쏘면 즉사하지 않을까? 아니요 즉사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리 비비탄총이라도 좀비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약간 도망치는 용도로 나을 것 같아요. 다
다른 이제 건물로 이동할 때 쓸 때는 나쁘지 않겠다. 일단은 비슷한 총은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총도 금방 망가질 것 같아요. 이 개머리 편으로 때린다고 딱 때렸는데 좀비 맞자마자 분해. 오케이, 성각탄 이거라 한다. 해머 대 새총. 오, 새총? 새총도 잘하면 좋긴 한데 해머 저 은근히 힘들텐데. 제 오한마라고 보내잖아요? 해머 제 오한마 한번 써봤는데 저거 어려워요. 한번 휘두르면 다시 못해요. 이거 칼처럼 이제 휘적거리지 못하고 한번 딱 때리고 멈춰야 돼. 새총 10발. 아, 근데 확실히 해머가 낫긴 하다는데 10발밖에 없네. 터르비엄만 준비가 여러 명이면은 그치 한번 때린 다음에 이제 새총 보니까 엄청 세더라고요. 캔도 뚫던데. 캔도 뚫고 철판도 약간 이제 그거 되고 이제 좀비면은 아 근육 있는 사람들은 해머 그냥 들겠네. 이제 그렇게 근육 많은 사람 아닌데 힘센 사람도 많이 못 휘둘러요. 한번 휘두르고 이제 그 딜레이가 있어. 실용성은 새총이 나은 것 같아. 해머는 안 될 것 같아. 빠로 대 낫. 아 이거 빠로가 좋긴 한데 돌면서 다녀요. 해머로 돌면서 다니다가 놓치면 어떡하죠? 돌리다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해머 날리고 쭉. 아 난 끝났네. 이제 죽는거지. 빠루 난 빠루는 문도 딸 수 있고 괜찮네. 그치 잠겨있는 문 딸 수 있고 근데 그 문 안에 좀비가 있다면? 어떡하지? 문을 땄어. 근데 그 안에 좀비가 있어. 안돼 난 죽었다. 아 근데 낫도 좋긴 한데 빠르는 머리를 딸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근데 낫은 좀 근거리니까 조금 이제 중장거리인 빠르로 선택할게요. 다음은 괭이랑 이건 방망이 나을 것 같아요. 괭이는 이게 꽂고 난 다음에 못 뺄 것 같아. 야구 그치 이건 야구 방망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후드럽 해가지고 이게 또 좀비는 이제 좀 살이 물렀으니까 그냥 되지 않을까? 그치 야구방망이죠 이건. 갱이라 안돼 꽂은 날 못 뺄 것 같아. 권총 10발 대 단검. 혹시 10발 다 끝나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권총은 별로일 것 같아요. 그치 단검이죠 이건. 제가 총을 생각해 봤거든요? 좀비가 11마리 아니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게 있어요. 좀비가 5마리라도 제가 맞췄잖아요? 그럼 좀비가 이제 그 소리 듣고 달려올 거란 말이지. 총 한 발 쏘면은 좀비 10마리가 나온다고. 근데 총 딱 쐈어요. 근데 좀비가 그 소리 듣고 이제 다 달려오는 거지. 오 더 끔찍해. 단검할래. 총 쏘면 무조건 좀비 온다 이제 소리 듣고. 무슨 소리지? 먹어달라는 건가? 이제 달려오는 거지. 그쵸 이게 맞다네 거 이게. 총이 종이 아니야. 좀비 고기 이게 은근히 쓸모없어 권총이. 다음 단검을 하고 화염병 대 3단봉. 오 3단봉이지 이건. 무게도 가볍고 파괴력이 엄청나요. 돌에 엄청 몇 번 해도 안 부러지던데? 피기만 할 뿐 부러지진 않아요. 이건 3단봉이지. 화염병은 이거 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은 자폭 아니 자폭. 3단봉 갑니다 이거는.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 아니 부채는 왜 있어? 아니 부채 차라리 한국보다 낫지 않나? 부채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비 뛰어오느라 덥지? 내가 부채질 해줄게 하면서 부채질 해주고 나 물지마 부채질 해주니까 파초선이면 얘기가 다르. 아 그러면 파초선이라고 써있었겠지? 근데 부채는 별로인 것 같아. 한국도 낫지. 그나마 한국도는 그나마 괜찮지. 부채는 상님이 쓰시면 될 듯. 그냥 지금 쓸게요. 지금 부채는 없지만 내가 그냥 쓸게. 부채들 좀비 사태 때는 그냥 한국도 쓰고. 그치 한국도가 낫죠. 자 다음은 도끼 대 타코라켓. 아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도끼로 갈게요. 아 이거 타코라켓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오 독일산. 독일산이 좋은가? 아 누가 타코라켓 들고. 아 도끼하면 도끼. 도끼가 차강인데? 병기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옛날 철기 시대 때 쓰는 그 철검? 그런 거 아니야? 로켓 런처 8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타코는 솔직히 에바지. 런처 반동은 뭐 어렵지만 뭐
아, 병력 솔직히 별론데. 로켓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해줬죠? 이게 잘못 쏘면은 좀비가 몰려온다고? 런처는 거리 벌릴 수도 있고. 근데 소리가 엄청 커요. 이건 내가 들어봤어. 이런 로켓 런처는 아니고 그냥 뭐 바주카 비슷한 건데 소리가 꽤 크던데? 펑 하고 소리 들리고 그럼 좀비들 오겠지. 아 이게 로켓 런처는 이게 위치가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치약보단 차가 선택할게요. 병기. 어? 어 이건 죽창을 하겠습니다. 아 죽창? 단단한가? 그 죽창이 낫지. 제가 키는 뭐 긁는 것 같고 죽창은 이제 찌르는 거니까 죽창. 그렇지 죽창. 아 요건 일륜도다. 이건 도다. 차라리 일륜도로 하나씩 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일륜도 가고 일륜도 압승. 아 이것도 한국도지. 누가 이런 단거리 공격을 해. 좀 길게 쏴야지. 한국도 거의 검이 좀 좋네요. 낭치대 새총. 아 요건 애매한데. 아 새총도 약간 좀 내가 명중률이 좀 떨어지면은 별론데. 망치. 낭치로 때리면 되나? 칼은 새총으로 던지면 될 듯. 일단 나는 새총 잘 쓸 자신이 없어서 망치로 갈게요. 새총에다 수류탄 던지면 안 되지. 수류탄은 무조건 손으로. 나 망치로 할게요. 호미 대 환도. 아 이건 환도지. 호미를 왜 써 이거. 검이 있네. 어 근데 검이 많다. 야 단검 대 야구방망이. 요것도 당연히 방망이죠. 단검도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방망이가 더 실용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야구! 오케이 야구로 갑니다. 요건 야구로. 자 이거는 오 오 아 여기 사실상 결승전인 것 같은데? 바로 도끼. 이제 도끼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철방망이. 와 이거 빠루인가? 빠루라고? 빠루. 빠루도 은근히 무거운데? 근데 무거운 건 똑같아요. 도끼도 무겁고. 도끼는 근데 솔직히 안 들어봤다. 도끼는 잘못하면 큰 상처가 아닌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빠루도 은근 무거웠어요. 내가 왜 들어봤지? 빠루를?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일단 도끼는 못 들어봤고 빠루는 들어봤는데 어 근데 무게가 상당해요. 몇 번 휘두르면 이것도 힘들어요. 아 도끼도 괜찮긴 한데 도끼가도 아 내가 확실히 빠루 갈게 하겠다. 도끼 휘두르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손도끼가 아니고 이제 진짜 그 나무 패는 도끼잖아요. 그 나무 이제 때리는 도끼. 빠루가 좀 낫긴 하겠다. 어 아 잠깐만 이거 선택해야겠다. 아 이게 나만의 지금 결승 빠루냐 도끼냐. 내 동료를 찍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동료가 없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는다. 동료를 찍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 빠루 하자. 이제 그 생각했어요. 철문 부술 때는 빠루가 나을 것 같아. 어 빠루 하겠습니다. 다른 집에 이제 들어가서 뭐 생필품을 얻을 때 빠루도 은근히 묵직해요. 어 여기다 병기 대 삼단보. 아 이건 무조건 삼단봉이지. 병기 안 써요. 병기 안 씁니다. 아 저 누가 써 병기를. 아 단봉이 단봉. 단봉이. 오. 아 이건 삼단봉 같다. 야구방망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거 삼단봉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영상 봤는데 진짜 안 부러져 삼단봉은. 아 저런. 삼단하고 아 요거도 빠르죠. 망치는 너무 망치는 근거리. 빠루가 진짜 이 집 저 집 털기. 아 이제 도둑 같네. 아무튼 빠루로 이제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환도 대 한국도. 솔직히 똑같지 않나? 이게 너무 길면은 잘 부러지니까 환도로 갈게요. 적당한 길이 환도. 죽창 대 일륜도. 이것도 일륜도가 낫죠. 죽창도 죽창이긴 한데 아직 찌르기는 죽창이 나은데 베는 게 나을까 찌르는 게 나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벤다 찌른다. 일륜도? 일륜도가 좀 높네요. 일륜도는 죽창도 베어버리고 어휴 죽창 아 미안합니다. 일륜도 했어야 되는데 자기다 베어버리고. 아 그래서 죽창했나? 이건 빠루다. 요건 빠루 같은데? 아 이거 다시 그 어차피 이기는 건 빠루 같아요. 빠루 이제 한국에서 나는 거니까 빠루는 이제 문도 따고 좀비도 따고 다 따는 거지. 그치 그치 빠루는 이제 다 좋아. 빠루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환도 이기네. 아까 뭐랑 그 고민했었죠? 죽창이랑 그 일본도였나? 어차피 환도네. 죽창 대신 환도 됐죠 이제. 어차피 빠루 아 빠루다. 자 빠루 우승 짝짝짝. 한국이니까 이제 비어있는 집 문 따고 이제 아까 말했던 좀비도 따고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랭킹? 활몽사 1등이래? 오 이상하네. 이상하게 총이 거의 1, 2, 3등이에요. 이게 맞출 자신이 있나? 이게 맞추기 힘들텐데 은근히 저기 맞추기 힘들어요. 다녀온 사람들 알거야 맞추기 힘든지. 인류도 기멸의 칼날. 어 빠루가 9위야 빠루 좋은데. 아 전기톱 근데 전기톱이 안좋아요 은근히. 근데 전기톱이 제일 안좋은데. 왜냐 전기톱을 이제 들고 시동을 걸잖아요? 전기톱 이제 시동 걸지? 이제 좀비들 다 나온다 이제.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전기톱 다 몰려든다 이제. 괜히 이상한 좀비들까지 다 끌어당긴다고. 야전삽 RPG 6발 요리도 가능하고. 오 삽이다 삽. 도끼 환도 방패도 있네. 어 방패 방패 뭐야. 이거 이제 좀비는 끝내고요 이제 다른 이상의 월드컵으로 한번 가볼까요?